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 소초갑 국회의원 조은희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20일 행안위에서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했습니다. 여야 합의도 없이 영등포 경찰서에서 형사과장으로 일했던 백혜룡 경정 1인의 거짓말과 허풍만을 믿고 힘으로 밀어붙인 청문회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을지 연습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 관세청장, 서울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증인을 무려 20명이나 무더기로 불러 청문회를 강행했습니다. 오로지 정쟁만을 위한 정치 쇼였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당당히 참여해 진실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자마자 보란 듯이 이렇게 거짓말을 토대로 한 맹탕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대체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명심에게 바치는 중생 경쟁으로 국회가 명심에 의한 명심을 위한 공전을 거듭하는 것으로 비쳤어야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이런 상황을 원치 않는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지난 8월 20일 열린 맹탕 청문회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팩트도 없이 백혜룡 경정의 일방적인 주장으로만 눈살을 찌푸리고 고개만 전 블랙 코미디 청문회였음이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 밝혀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마약 운반책의 진술에 의한 초기 수사 단계에서 세관이 연루된 증거가 없으니 브리핑 과정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상부와 관계기관의 의견 개진이 있었을 뿐입니다. 사건의 가장 핵심인 수사 외압 여부에 대해서는 같이 수사를 한 수사 실무자들조차도 외압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수사에 차질이 생기거나 멈춘 적도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도 백경정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은 용서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민주당은 백경정의 거짓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습니다. 영등포 경찰 과장이었던 백혜룡 경정은 그 어떠한 사실 증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가지만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백경정은 작년 9월 20일 김찬수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이 자신에게 밤 9시에 전화를 해서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수사 외압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거짓말이었습니다. 김찬수 증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둘째, 10월 5일 강상문 당시 경찰청 서울청 형사과장이 회의를 통해 브리핑에서 세관을 빼라 지시했으며 10월 6일 폭력 계장을 보내 사건 이첩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했지만 공식 문서로 확인된 바 없었습니다. 오히려 브리핑 회의도 백경정이 오히려 먼저 요청했다는 상반된 진술만이 있었습니다. 셋째, 10월 5일 조병로 경무관이 전화해 세관을 빼라고 주장했다지만 조병로 경무관은 세관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차 전화했을 뿐이라는 상반된 진술이 있었습니다. 녹취록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백경정은 위증을 했습니다. 지난 7월 20일 조지호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당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누구와 상의했는지 백경정에게 신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백경정은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수사팀은 하고만 얘기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8월 20일 청문회에서는 일부 사회부 기자들과 논의했다고 상반된 진술을 했습니다. 위증입니다. 민주당에게 호소합니다. 14만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불찰주야 경찰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경찰 한 명의 과대 망상에 빠진 위증, 이 경찰 조직 전체를 흔들고 있는데 이 위증에 기대서 정쟁 청문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14만 경찰이 당당하게 원칙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해 주지는 못할 망정 발목을 잡고 걸림돌이 됐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오늘 여야 합